너는 어디나 있, 너는 어디나 있냐? 예, 오늘은 남쪽으로. 전국 아우디에는 다 있습니다. 도이치몰도 이게 뭐야? 여기 아니, 지금 도이치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전시장이 다 있어요. 아, 도이치 월드가 그 도이치 모터스의 네, 월드인 거야? 만든 이렇게 큰 건물을 도이치에서 지어가지고 예. 비에 미니 아우디 갤러리아처럼 구경하실 수 있는 다 있네. 포르쉐도 있고요. 포르쉐까지 있어? 네. 도이치 모터스에 해당하는 모든 차들이 여기 다 있는 거야? 인증 중고차까지? 맞습니다. 인증 중고차도 있습니다. 어? 여기 내가 좋아하는 GT 있네? 여기도 GT도 있다가 있네? 한 바퀴 한번 구경하고. 오늘은 그냥 조그만 잽잽이 차를 보러 왔기 때문에 잽잽이 차 어디 있냐? 그 원래 보고 싶어 하셨던 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저거 주는 거 오늘? 아 아닙니다. 저거 저거 가져가려는데? 저 맨 처음에 여기 중고차 매매단지인가 했는데 진짜 중고차 매매단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커다란 규모의 건물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도이치 모터스랍니다. 도이치가 아우디도 있고 BM도 있고 미니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 도이치의 포르쉐도 있고 그 도이치 모터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다면 한번 와서 싹 보세요. 저도 끝나고 좀 이따가 구경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오씨 알파리 빨간색도 이쁘네. 아 역시 범퍼는 신형인가? 신형이 이쁘네. 이거 RS 이거 차키 너무 이쁘다. 키 열쇠 고리가 너무 이쁜데? 아니 차키가 이렇게 좀 나오지. RS, R8이라고 써 있는 거는 없나? 여기 중고 사업부인데 이거 뭐야? 이 가격 맞는 거야? 네 맞습니다. 2896km. 참나. 어 안에 시트도 검정색의 시트. 어 이게 실화인가? 어 가격이? 집에 또 전기차 충전기 생겼는데 아 진짜 아 이트론 GT 진짜 1억 1,700 아 진짜 또 이뻐 보이냐 이게 또 구려 보였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천국입니다. 천국 중고차 가격도 앞에 다 나와 있구나. 네. 전부 다 Q7 여기는 이트론이네. 이트론 네. A5, A6 이런 차들이 주로 있고 SUV 있고 23년식이네? 4,000km 탄 거? 3,500이야? 네. 이거 리뷰할 때 진짜 좋았었는데 한번 여기 나오셔야겠습니다. 수원분들은 심심할 때마다 엔카 보지 말고 여기 도이치 월드 와라. 아 여기 있네. 아씨 RS3를 맨날 유럽 영상만 보면서 RS3 언제 들어와 이렇게 했었는데 그 RS3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드디어 타본다. 시동 걸어볼까? 아 좋아요 가볼까? 솔린 직분사 7단 S트로닉 듀얼 클러치고요. 마력은 무려 405마력입니다. 이 작고 가벼운 차가 405마력. 그래서 제로백이 무려 3.8초입니다. 그럼 제로백이 R8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네? 한번 가봐야죠. 너무 경쾌해. 아!
엔진 사운드. 3단 가속감이. 와, 존나 재밌다. 이게 차지. 잠깐 몰아봤는데 아 역시 다르네요. 제가 올 때 여기 보이십니까? i7 전기차 타고 왔거든요. 요 놈에서 이제 요 놈으로 갈아탑니다. 솔직히 전기차 오는데 너무 편하고 좋긴 했는데 내 스타일은 요거다. 자, 실내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 뒤에 부분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스웨이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스티치가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을 보시면 기본적인 형태는 이전에 했었던 A3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단 핸들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네요. 감촉 좋다. 핸들 밑에는 RS라고 아주 고급스럽게 하지만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송풍에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송풍구에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딱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A3와는 다르게 여기 부분이 약간 드라이한 카본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포츠성이 뛰어날 것 같아 보이고, RS라고 빠 시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RS들이 쓰는 그 스포츠 버킷 시트가 딱 하고 들어가 있고요. 빨간색 스티치 이쁩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차가 달릴 때 좋은 게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에 관련된 게 핸들에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승차감, RS 퍼포먼스, 승차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게 너무 편하네요. 나 M3나 M4 같이 M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M3나 M4는 이제 M버튼이 두 개나 있긴 있지만 여튼 이거는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튼이 핸들에 있다. 제가 방금 전에 타고 온 차가 i7이잖아요. i7 같은 경우에는 어디 차선 안에도 옮기려면 옆차 눈치 봐야 돼요. 워낙에 크고 육중하고 무겁고 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슝슝슝슝 갈 수 있습니다. 아반떼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 차가 없을 때 차선은 이렇게 속력을 내면서 바뀌어보니까 아... 맛이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토살로에 가는 짐 이제 옮기느라고 우리 동키리 한테 가득 실어 갔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득 실어놨다 하더라도 뭐 짐 싣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동생한테 SUV 좀 큰 거, 짐 실을 만한 거 차 하나만 보내줘라 그랬더니 보내온 차가 이겁니다. 아 진짜 본인이 가진 차 중에 제일 큰 차랍니다. 그러더라고요. 형님 차가 흰색인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흰색 뭐 어때? 괜찮아. 야 여기다 짐을 어떻게 실어? 아 실내 내장재도 올 화이트네. 아 큰 흰색 차라 그래가지고 난 맨 처음에 카니발인 줄 알았어요. 그치? 남자라면 지바겐을 짐차로 쓸 줄도 알아야죠. 흰색 카니발 짐차 개잘 나가네 진짜. 씨. 놀러 왔습니다. 슈퍼카 컬렉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차를 다 팔아도 저거 한 대 못 사요. 슈퍼카 컬렉터가 아니라 엔카 단골. 엔카 단골. 캐피탈 VVIP. 예. 캐피탈은 현대와 KB가 제일 잘 나옵니다. 저기 가면 이거 티셔츠 파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제가 네. 샀어요. 아, 산 건가요? 손가락 되게 불순해요. 그게 아니라 피카츄가 불순해 지금. 왜요? 피카츄가 이렇게 우락부락했나? 야. 이런 이 영상 못 쓰. 야, 얘 이름이 마누엘이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이 뭐게? 임씨야. 어디 임씨인가요? 고양 임씨. 진짜예요? 한석이 형님이 레인지 로버 스포츠를 지금 타고 헤드레인지. 야, 그렇지, 형. 헤드레인지. 레인지 현대차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레인지 로버를. 네.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레인지 로버. 알라레스 레인지 로버 스포츠. 아, 맞다. 랜드로버.
스포츠. 레인지 로버 스포츠 몇 세대신가요? 600, 500에 12. 네, 600에 500. 12. 12번. 네, 이거 여기 넣어드릴게요. 이거 없으시면 연결 못하세요. 어댑터 이렇게. 아, 어댑터 따로 있어야 되는구나.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인사성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려요. 착차. 예, 멋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와. 여러분 보십시오. 와, 씨. 와, 씨. 나 뒤진다. 와, 나 존나 초라하다. 저처럼 그냥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질 높은 그런 자동차 리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아시겠지만 벵헬올롭스는 저는 정말 최애합니다. 웬만한 사제 오디오보다도 저는 사실 더 밸런스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제 오디오가 기능적인 측면이나 능력치적인 부분에서는 더 뛰어나겠지만 뭐 디테일하게 악기나 음색을 표현하는 능력, 뭐 위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뛰어나겠지만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아우디의 뱅앤올롭스 오디오는요. 그냥 올라운드로 모든 음악을 다 듣기에 너무 좋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 장르들 뭐 이런 스트링 음악도 좋아하고 일반적인 팝이나 가요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Don't you worry be there whenever you want me oh, ooh. 뱅앤올롭스 들어가 있는 제 차 중에서 RS을 탈 때는 비트가 엄청 세고 강한 노래를 많이 틀어댑니다. 베이스가 빵 치고 빠지는 그 펀치력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정인데도 항상 박력 있는 소리를 내줍니다. 지금 보시면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형상 자체가 마치 스피커 통, 울림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인클로저가 항상 저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인위적인 소리를 많이 냈다기보다 물리적으로 일단 미드 베이스가 때려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우디이기 때문에 오디오 아까 듣고 오는데 이렇게 작은 소형 차에는 뱅앤올롭스에 들어가 있는 차들이 거의 없잖아요. 배기음까지 함께 하니까 RA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작은 RA이시라 하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스포츠 타입의 그리고 오디오예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여의도 일대, 남산 일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여의도에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RS3와 함께 좀 차들이 같이 한번 달려봤습니다. 한 10km 정도 되는 강변공로 여기를 달렸는데 같이 달렸던 차들은 이제 아벤 S, 991 GT3 RS, 그다음 RA 스파이더 뭐 이런 차량들과 함께 한번 달려봤거든요. 일단 그런 차량들하고 같이 한번 달려보면 그때 이제 급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이제 뭐 펀치력과 순발력과 어떤 여러 가지 성능과 이런 것도 느낀 점을 말씀드렸을 때는 어디까지나 비슷한 급수의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해서 느끼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반떼 N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 토크,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동급수의 차량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가격은 동급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이제 8기통 이상, 500마력 이상, 600, 700마력까지 되는 그런 과급 차량들과 함께 달려보면 생각보다 이 차의 한계점이 빨리 옵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 이 차는 한계가 있구나. 당연히 그런 차량들은 전체적인 마력이나 재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차보다는 높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가 달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악셀을 밟고 한 5초도 안 돼서 바로 느꼈습니다. 뒤쫓아는 가요. 왜냐면 강변북로라고 해봤자 이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선을 살짝 옮기고 또 다시 단수를 내리고 또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차량은 그런 차량들과 한 박자씩 느립니다. 아무리 뭐 듀얼 클러치를 하더라도 아무리 5기통 직분사 엔진이 400마력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그 힘과 토크와 반응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8기통, 10기통, 12기통 이런 커다란 차들은 그냥 밟으면 바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차는 그 준비를 하면서 가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들은 저단으로 가다가도 튀어나가기 위해서는 RPM을 기본적으로는 4000 이상 유지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 차량은 뭐 4000, 5000 정도에서 단수를 내리려고 하면 일단 안 먹는 게
좀 있어서 미션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악셀을 눌렀을 때 스로틀이 열리고 연료가 뿜어지고 그게 엔진을 움직이게 해서 바퀴까지 동력까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그 시간이 걔네들보다는 한 박자씩은 느리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마력과 힘이 팍 터지기 시작하면 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160 이상 거기서 쫙 하고 더 뻗어나가는 그런 초고속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한계가 또 느껴지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제가 좋다고 정말 즐겁고 재밌다 했었던 거는 과급 차량들과 직발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이트한 코너 같은 것들을 치고 나가고 하면서 이 차의 진가가 느껴지고 재미가 느껴지는 것이지, 직발 구간에서는 과급 차량들한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제 확 느꼈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차량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구간에서 이 차량의 한계를 잘 알고 운전을 했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은 아씨 나 RS인데 내 차 RS인데 M도 마찬가지야. 오씨 나 M2인데 이러면서 뭐 RS7이나 신형 R8이나 이런 애들하고 비빌라고 달려들면 그런 토요일 밤에 모임에서 그냥 마음에 상처만 있고 집에 가게 됩니다. RS3를 몰고 도로에 다니면 아반떼 N들의 도전이 아 험난합니다. 딱 이 차를 보면 도전 의식이 생기나 봐. 아반떼 N 오너들아, 이거 이 차 아반떼 N하고 동급 아니야. 물론 뭐 마력 재원이나 차량 크기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 근데 아니라고. 와, 도전 살벌하게 합니다. 문제는 아반떼 N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아반떼 N 오너지만 아반떼 N은 이길 수가 없어. 뭐 서킷에서 랩타임을 재면 당연히 이게 높겠지. 그러니까 RS3가 아반떼 N보다는 능력치가 높아. 근데 오너의 능력치가 낮은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목숨 걸고 달릴 수는 없는데, 어제 동무관 선도로에서 오는데 뒤에 아반떼 N 소라색이 하나 바짝 붙더라고요. 딱 봤더니 이제 앞에 헛자가 붙어있는 거였는데, 와, 거의 뭐 차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차선을 거의 지우고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간이 없습니다. 아반떼 N 오너와 이 RS3 오너는 아마 간땡이의 능력치가 다르다. 여튼 이 차를 타고 나가면 아반떼 N 오너들의 도전은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거를 다 무시하고 갈 수 있을 만한 느긋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을 아반떼 N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아반떼 N을 지금 거의 뭐 진득하게 2년 가까이 보시면 지금 이 길이 제가 아반떼 N을 POV 찍었었던 바로 그 길과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또 시작하자마자 또 터널이 나오네. 와. 와우. 배기음을 제대로 지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우! 사실 아반떼인가 1대1로 비교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400마력대의 차량이고 5기통이고 아무래도 독일의 프리미엄이 또 많이 묻어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차체 크기에, 물론 이거보다는 좀 크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반떼 N하고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위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걔도 아반떼라는 대중적인 일반 소형의 차량에다가 여러가지 서스펜션과 이런 튜닝을 해서 만든 거죠. 달릴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급슬 같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하긴 하지만, 어떤 비슷한 포지션? 비슷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비교를 안 할 것도 아니죠. 물론 가격에서 있어서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합니다. 요놈이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코너링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일단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뭔가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게 있어요. 하체, 그거는 이제 아반떼 N을 몰아보시는 분만 알 텐데,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 코너를 잘 돌아 나갈 수 있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몸이 기울어질 때 몸을 잡아준다거나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가 돌아가는 회전력이 조금 많이 다르게 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차선을 명료하고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RS3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돌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물리적으로 코너를 잘 돌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갈 때도 뭔가 도와주는 거 없이 차체 자체가 원래 잘 돌아 나갈 수 있게 설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뭐 휠과 휠 사이의 거리가 아반떼보다는 물리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서 훨씬 더 돌아 나가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건 맞으니까요. 마치 내가 지금 미니 쿠퍼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앞에 보면은 저기 보면 미니 쿠퍼 쿠페가 지금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미니 쿠퍼를 소유했을 때와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아 무리감 없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너무 짜릿짜릿합니다. 이 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차 자체의 전폭 자체가 조금 좁습니다. 그리고 전고가 좀 일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츠카의 영역에 있어서 전고는 높죠. 코너링을 좀 넓은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갈 때 한 가지 좀 느껴지는 게 굉장히 하체는 잘 잡아주면서 이렇게 돌아 나간다라는 느낌인데 하나 아쉬운 게 위에가 좀 너무 높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반떼보다는 좀 더 좌우로 코너링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약간 위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잘 치고 나가긴 하는데 몸이 옆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버킷 시트가 그냥 일반적인 세미 버킷의 형태를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버킷 시트가 이렇게 허리를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아니니까. 근데 아반떼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설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대에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서킷까지 재미있게 타기 위한 막 서킷을 위한 그런 모드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놈이라서 제가 아반떼 N을 타면서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와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서킷 들어가도 되겠다 라는 느낌인데 이거는 서킷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휠 정도는 또는 캠버 각 정도는 좀 잘 조절을 해놓고 서킷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거를 가지고 만일에 서킷을 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즐거워. 어떡해. 아 그리고 배기음에 있어서는 RS의 그 묵직한 배기음보다는 아무래도 오기통이기 때문에 등수가 조금 작죠. 우리가 이제 묵직한 걸 생각하면 AMG를 많이 떠올리게 되긴 할 텐데 AMG보다는 약간 좀 M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RPM을 초고색으로 왕 하고 치고 올라갈 때 AMG 쪽보다는 M 쪽의 소리를 좀 더. 그리고 일상에서 이제 주행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승차감 모드가 있고 자동이 있고 뭐 다이내믹이 있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A7이 가지고 똑같죠. 근데 여기 보면 RS 인디비주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스포츠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 하나 더 밑에 RS 퍼포먼스라는 놈이 있어요. 이 차량을 구매하셔서 타고 계시는 오너분이 있다면 거의 사실 저희는 90% 이상이 승차감 모드로 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 앞에 있는 버튼 하나 요거 하나를 딱 누르면 바로 RS 모드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의미로 바뀝니다. 근데 이 스포츠 모드라고 하는 요 놈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뭔가 이걸 가지고 달리면 아무리 이렇게 조작을 하고 다녀도 뭔가 한 박자 늦는 느낌도 나고 뭔가 반박자 덜 반응을 하는 느낌도 나고 미션이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도 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노멀 모드로 그냥 가다가 스포츠 성향을 부려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RS 퍼포먼스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응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차를 시운전하거나 시승 같은 거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뭐 어느 정도 뭐 RS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아니면 이전에 뭐 RS 모델들을 타봤다, 아니면 M이나 AMG 모델들을 한번 타봤었는데 이 차의 스포츠성을 정말 잘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RS 퍼포먼스 N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리뷰를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다. 그래서 RS 퍼포먼스에 넣지 않는 RS3는 RS3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RS 퍼포먼스에 넣으셔야지만 이런 미친 듯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 아, 차가 돌았네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차량들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예전에 골프 GTI의 뭔가 최신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요. 하지만 일산 용도로 쓰다 보니 제일 답답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퍼포먼스로 놓게 되면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그런 짜릿한 맛을 보여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일반적인 노멀 버튼으로 그냥 다닐 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한 면은 뭔가 서행을 하고 있다가 빠르게 차선을 끼어든다던가 아니면 초중 고속 상태에서 고속으로 가려고 할 때 그 터보에 대한 반응이 조금 느리다는 거, 누르고 좀 한참 있다가 나간다는 그 느낌이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500마력 이상의 자연흡기에 특히 무슨 과급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과 함께 할 일이 있다면 생각보다 한계점이 좀 빨리 온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작은 차체에서 커다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빨리 지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을 하시면서 타신다면 굉장히 만족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나 눌러주시면 이보다 더 재밌고 좋은 차량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